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5층 통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대표 달구벌대로에서 세 번째 위치한 건물로 도로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아직 사용승인전인 물건입니다. 사용승인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벌써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5층까지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용승인전인데도 임대가 완료되었다는 건 위치가 그만큼 좋다는 게 입증이 되었고요. 오늘 건물 주변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약 4,200세대로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건물로 앞으로도 큰 걱정 없이 임대 사업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북서쪽으로 220m 거리에는 방곡의 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북동쪽 600m 거리에는 청라 언덕이 위치하고 있어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까지 도보 2분이면 충분하고요. 오늘 건물 바로 옆에는 대구 중부소방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 찾아오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상가 홍보에도 탁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2022년 3월쯤 사용승인 예정이고요. 1층에도 벌써 임대 문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분께서 계약을 하시려면 벌써 하셨을 건데 괜찮은 업종을 골라받으시려고 현재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상가 한 가구로 프랜차이즈 수화가구니 보증금 3,000에 월 220만원에 임대 완료됐고 3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필라테스가 보증금 3,000에 월 200만원에 임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4층과 5층은 2개 층을 프리미엄 독서실로 보증금 5,000에 월 400만원의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건물은 전체 5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 괜찮은 업종이 들어서면 매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가는 벌써 손님이 많이 보고 가셨고요. 그 중에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이 처분되면 오늘 상가를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구경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건물이 있는 쪽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대표 달구벌대로가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에 보시면 달구벌대로를 끼고 있는 중부소방서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달구벌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이제 세 번째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상가 건물 소개 드리려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정면으로 가시면은 방곡의 역이 도보 2분 거리에 바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은 청라 언덕 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약 3코스 내지 4코스 정도 가시면은 대구 바늘당 내거리가 이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영상으로 지금 바늘당 바로 옆에 대구 현대백화점이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시내 한복판에서 이 집까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바로 옆에 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아파트 숲으로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달구벌대로에서 건물이 있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오늘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집 앞에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도 또 2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8m와 2m 같이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제가 걸어왔던 달구벌대로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 번째 위치한 건물로 건물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롱브릭 베리스가 통유리를 시공해서 건물 인물도 굉장히 훤칠하고요. 자, 그리고 주차는 바로 건물 우측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대,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제가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2m 도로를 또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보시면은 2대, 전체 주차는 5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 공간에도 충분히 2대 정도는 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차는 7대, 그리고 이제 도로 8m 도로 앞에 2대, 그러면 총 9대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설명을 드렸고요. 건물 측면에 보시면은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2m 도로 쪽으로 또 이동해서 건물 외관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m 쪽에도 롱브릭 대리석을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두셨고요. 롱브릭 대리석과 2m 쪽에도 또 통유리를 사용해서 앞뒤 전면이 굉장히 훌륭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또 건물 2m 뒤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오늘 건물 주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뒤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숲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건물 전면 쪽으로 가서 또 오늘 건물 상세하게 또 내부 모습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건물은 달구불 대로 바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매매가 굉장히 빠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층 상가에 들어왔습니다. 자, 1층 상가 실면적이, 계단실을 제외한 실면적이 37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1층은 아직까지 임대가 완료되진 않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통유리가 앞뒤로 이렇게 통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한 것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 들어서면 이제 우측이죠. 우측편을 보시면은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고요. 자, 저는 다시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현관 내부 모습 영상으로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보시는 것처럼 도로 쪽과 내 집 경계에 보시면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왔고요. 현관 들어서면 바로 우측편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 바로 왼쪽으로 청소 도구감이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도 쪽에는 타일로, 아이보리 색깔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지저분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왔고요. 엘리베이터는 TK 13인승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나가는 문이 바로 정면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계단실과 굉장히 넓은 계단실, 그리고 타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고 쪽에 보시면은 SMC 제품 불연자 소재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옥상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1층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 오늘 건물 주변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빼곡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상가 매입하셔서 임대 사업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옥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지붕을 올려서 이 공간에 세입자, 상가 세입자분들 여기에 벤치 하나 놔두시고 쉬는 타임에 휴식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면은 휴식 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지붕까지 잘 올려 놓으셨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등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밤에도 환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도 전체적으로 앞뒤로 롱브릭 대리석을 이용을 해서 시공비 아낌없이 사용을 하셨는 게 눈으로 나타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벽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등을 사용해서 밤에도 굉장히 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영상으로 잘 비춰지진 않을 거예요. 요 공간에, 옥상 공간에 계단 위에죠. 계단 위에 옥상 공간에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안테나에서 또 연 200만원 부수입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계단에, 계단실로 나왔고요. 내려가면서 또 층층 오늘 건물 안쪽에 영상으로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리미엄 독서실이 5층과 4층 전체 통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전체적으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독서실은 5층도 지금 현재 창고 쪽에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앞뒤로 통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남쪽으로 보시면 또 두 개의 창으로 창을 빼두셔서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층과 마찬가지로 남녀 화장실이 각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뒤편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전을 빼두셨기 때문에 여기에 탕비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4층으로 내려가서 또 4층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4층에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많이 되었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와중인데 4층에 지금 현재 문이 잠겨 있어서 4층에는 이제 안에 들어가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기 작업과 보시면 부스를 따로 이렇게 다 마련해서 독서실 인테리어 한참 공사 중에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3층으로 내려가서 3층도 영상으로 내부 모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성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5층과 4층, 3층 구조가 동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창을 빼두셔서 굉장히 환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왼쪽과 우측으로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또 뒤쪽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탕비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사각형 네모 반듯해서 인테리어 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시 2층 내려가서 또 2층 동일하게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역시 구조가 동일합니다. 계단실을 제외한 실제 평수가 37평으로 상가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체 37평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1층에 마지막에 1층에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06제곱미터, 9단위로 92.5평, 건물 연면적 약 743.8제곱미터, 9단위로 약 225평, 사용성인 2022년 3월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40억, 융자 18억, 보증금 1억 6천, 인수금액 20억 4천, 월수입 1,220만원에 은행이자 40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81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옥상 안테나에서 연 200만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 순수입이 832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구벌 대로에서 세 번째 위치한 건물로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는 통상가 건물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위치가 위치인 만큼 매매가 굉장히 빠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을 제외한 전층이 임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층 역시 곧 임대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 놓치지 마시고 하루빨리 나오셔서 구경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